채석장에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양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남에서 이 발파 작업에 쓰이는 화약이 폭발해서 작업자 4명이 다쳤습니다. 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주 채석장 붕괴 현장에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이 이뤄졌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채석장. 구조대원이 바닥에 쓰러진 작업자의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채석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오늘 아침 8시 반쯤. 현장 작업자들이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작업하기 전에 박스에 불을 붙였는데 그게 불씨가 옆에 날아가가지고 내관이 들어있는 박스에 붙은 겁니다. 이 사고로 60대 A씨 등 작업자 4명이 머리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양주 삼표그룹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현장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석자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게 된 원인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고 현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삼표그룹의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